제가 한 30년 넘는 세월을 이 구강장치를 만들어 오면서 어떤 이 틀에 맞추다 보면 정말 본질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고 좀 더 사용자 위주, 내가 써야 될 사람에게 최대한으로 맞추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용자가 원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진 기술과 지식과 소재를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 경우는 그 이 목젖 연구개가 늘어져서 막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혀보다는 목젖이 이렇게 늘어진 사람들을 목구멍 안에서 이렇게 딱 걸어주는 건데, 이게 이 플렉시블한 형상 기억 와이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목구멍 안으로 쑥 집어넣어서 목젖을 딱 당겨주면 뒤쪽 기도가 열리는 거죠. 이게 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디자인을 했냐면, 이렇게 해서 이것만 목구멍에다 이렇게 먼저 걸어서 딱 끼운 후에 그 다음에 이거를 자가 딱 끼우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사례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그 상악에 이제 혀가드죠. 혀가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렇게 되면 목젖 연구개도 잡고 혀도 잡는, 동시에 목젖과 혀를 제어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요. 착용하는데 최대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투 스텝으로 먼저 위에 끼고 이렇게 해서 딱 끼면 혀와 연구개를 동시에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제품이 만들어졌죠. 요거는 고객의 의뢰로 만들어진 건데요. 본인은 혀가드는 되게 힘들어 했어요. 혀가드를 밑에서 이렇게 혀 밑 뒤로 들어가는 이 혀가드는 되게 힘들어서 못 쓰겠다 한데 혀를 눌러주니까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혀를 아주 안정적으로 편하게 눌러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고안을 해본 거죠. 고객이 그렇게 의뢰를 하면 제가 만들어 본 것들은 해주면 되는데 제가 안 해본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은 저에게 만들어 봅니다. 제가 이걸 해서 만들어서 껴보고 할 수 있는 편안하고 기능을 잘 할 수 있는 디자인이 완성된 후에 그 다음에 고객이 낄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봤는데 의외로 괜찮더라고요. 혀를 이렇게 눌러주는 압박감은 살짝 있지만 그게 혀가 뒤로 안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스르르르 떨어지진 않고, 여기서 브레이크, 예전에 혀 브레이크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아래에서 혀를 딱 걸어서 못 가게 해주니까 혀 가드보다는 좀 효과가 덜하긴 하지만 눌러주기만 해도 혀가 뒤로 빠지는 건 잡아주더라. 그거를 하악에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상악에 같이 연결해서 아랫턱을 살짝 빼면서 혀를 눌러주면 턱이나 치아에 부담도 없고 효과대로 잘 보고 이물감도 거의 안 느끼면서 잘 쓰고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요 케이스는 이 기존에 그 바이오가드를 할 때는 좀 불편감이 있을 때 이렇게 턱이 뒤로 못 가니까, 바이오가드는 턱이 뒤로 안 가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해도 안 가고 한쪽만 해도 안 가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동시에는 안 갑니다. 하지만 한쪽씩은 갑니다. 이게 편하게 좌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 턱에 어떤 부담을 확연하게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물감도 여기가 두께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두께감도 적고, 입이 작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턱에 좀
예민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디자인도 아주 적합하죠. 또 이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역시 좌우로 움직이는데 부담이 없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혀를 잡는 방법이 위에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고 아래에서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유연성을 가져서 자기는 혀가 그렇게 세게 잡으면 힘들다. 나는 가볍게 잡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는 건데 이 또한 적응이 충분히 되고 나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혀를 딱 가둬버리는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변형이 되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나는 이 통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게 혀가 있고 목이 있으면 이 통로 여기에 공기 숨길이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혀가 붙어도 여기에 딱 달라붙어도 이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숨 쉬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는 개념으로 이런 디자인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혀를 받쳐줘서 혀가 뒤로 안 떨어지게 이거하고 이제 혀를 같이 눌러주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혀를 이렇게 눌러주는 기능을 조합하면 아주 유용한 장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이 너무 좋아서 이게 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다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이런 장치들이 다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그럴 경우에 이거는 쇠죠. 우리 그 금니 만드는 이 치아 만드는 쇠입니다. 이걸로 사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쇠로 만든 그런 장치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오랫동안 쓸 수 있겠죠. 이거는 30년은 쓸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거를 지금까지 이런 디자인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소재가 안전성을 확보한 의료기기 등록된 소재라면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라도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서라도 사용자가 가장 편하면서도 효과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그 사람에게 딱 맞춰주는 제 황청풍이라는 이름을 걸고 명인 타이트라는 이 타이틀을 걸고 그 사람에게 아주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어주는 컨셉 바로 명인가드입니다. 이거는 양쪽 사용자와 제작자의 완전한 신뢰관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약속하죠. 잘 쓸 수 있게 효과 잘 보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드리겠다. 저는 그 약속이고 사용자께서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고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조건이 성립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